스타 동기부여 강사 대일쌤의 강의가 있다고 하여 찾아가 봤습니다. 오씨 여기다. 선생님 저 곽PD입니다. 곽PD님. 예예. 이제 동기하면 왜 이렇게 부여라고. 동기. 부여. 예. 아 예.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또 열정만큼은 뜨거우셔가지고 겨울. 아니요. 내가 저번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시작하면. 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 예. 일단 들어오시죠. 정리. 여러분은 마음의 방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됐대요. 이제 들어가시죠. 날씨가 추워서 입이 좀 아자. 요이 땅!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리게 해주실 오늘 인생 달리기 강사 대일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속여. 지가 나. 어떤 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걷고 계시고 어떤 분은 뛰고 계시고 어떤 분은 넘어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달리기에 있어서 멈추시지 마십시오. 아직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맞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 Life, live, run. 여러분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땅! 출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기 제가 오늘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수강생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인생은 목적지를 모르는 달리기와 같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달리세요! 수강생님 달리세요! 그렇게 제자리에 멈춰있을 겁니까? 왜 안 달렸습니까? 멈춰있고 싶어서요. 멈춰있고 싶어서요. 정지! 정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뛰십시오. 해답이 됐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달리기, 어떻게 보면은 차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도라고도 할 수 있고 레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죠. 삼각형이죠. 그리고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왜 이거 표지판을 왜 했어? 자, 우리는 도형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넘어서 그 안에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죠? 돌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꽁무니를 쫓고 누군가의 대가리를 노리는 그런 거와도 같습니다. 자, 여기는 30.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속을 의미할까요? 네. 아닙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30부터란 말 들어봤습니까? 다 집어치세요! 인생은 0세부터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을 보면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비둘기, 그리고 무언가를 먹고 있는 새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뭐로 보입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수강생. 더러워요. 더러워요? 무엇이 제일 더럽습니까? 바닥이 흩어져 있는 거.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흘리는 땀이 더럽습니까? 아니면 토하는 토가 더럽습니까? 토하는 토가 뭐야?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더럽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뒤에서 보는 것을 아래에서 위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느덧 강의의 중간부가 왔네요. 여러분들 벌써 많은 걸 얻어가셨을 텐데 이게 뭐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 힌트. 선선인지 뭐야 저거.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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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신호등. 신호등. 맞습니다. 이거는 신호등이자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입니다. 자, 선택에 있어서 노란선, 빨간선, 파란선 하나를 잘라야 된다면 어떤 걸 잘라야 할까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은 터집니다. 그 터짐이 스트레스가 아닌 열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갈 길을 잃은 문장 배열에 저마저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뭐지 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하나 넘어가시고. 아, 제가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갑각류. 갑각류는 어떤 동물일까요? 척추 동물이죠. 아닌가요? 하지만 갑각류가 한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는 더욱더 커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더 큰 집을 가고 싶어 하십시오. 더 큰 차를 몰고 싶어 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사람을 만나려 하십시오. 편하게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오는 게맛살을 노리지 마시고 직접 까서 드실 수 있는 갑각류를 노리라는 말입니다. 소라게처럼 여러분들 등에 짐이 아닌 집이 생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달리기 얘기인데 언제 하려고 그러나. 자, 저도 몸에 타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만요. 저 초점이 좀 나가세요. 제가 먼저 찍고. 자, 오늘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네네. 방송국에서 오신 또 PD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좀 더 힘을 주는 거니까 저도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어우 떨립니다. 어차피 다 안 듣고 있었어. 우리는 출생이라는 인생의 문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두 칸씩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때는 한 칸씩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규칙에 속지 마십시오. 두 계단이 아닌 네 계단이 될 수 있고 한 계단이 아닌 다섯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F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퍼펙트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 우리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대선생님 퍼펙트는 P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우리 박수! 여러분들은 아직도 못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P와 F를 헷갈렸겠습니까? 함정이죠. 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팜정인가요? 팜정 그러면? 광저우요? 광저우에서도 강의 있으니까 꼭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F가 왜 퍼펙트인지 채널 구독자분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님은 강의를 하셔야 될 분이 카메라를 찍고 계시니까 제가 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F면은 Fast라고 표현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좀 빨리 올라가고 아, 천천히 내려와라. Fog이었습니다. Fog.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멍청하게 서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Fog! Fog! 외치면서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Fog! 자,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이제 풀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실 텐데 저기 죄송한데 팬데믹이 아닌가요? 팬데믹이 아니고 F랑 P랑 너무 헷갈렸어. F와 P 무엇의 약자와 무엇의 약자일까요? 포커스 파워 초점의 힘 지방방송 꺼! 이분 앞에서 계속 녹음도 하시고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분의 포커스 파워는 바로 이 조언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저 또 제 저서를 영상으로 나온 걸 보고 계신데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나갈 때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얘기하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달리기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자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 왜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전화기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연락을 언제 했습니까? 30분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전화기를 꺼놓으셨나요? 네, 또. 네, 잠시만.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씨. 기억이 잘 안 돼서. 네. 자꾸만 떨어져요, 면접에. 잡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질문이 자 면접에 떨어지시는 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몇 번 떨어졌습니까? 12번.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우리 아직 수강생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크게 떨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제가 주식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88,000원에 샀는데. 아, 실제 실화입니까? 예. 아. 이럴 때 마인드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자, 조회수가 나오겠다. 씨. 우리 수강생이 10만 전자를 꿈꿨는데 지금은 6만 전자가 됐다. 그럼 6만 전자가 됐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쳐다만 봤습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원한 물이 뜨거워지면 되겠죠. 정수기를 보면 물은 한 곳으로 들어오는데 나오는 곳은 두 곳입니다. 파란 물이 되지 마십시오. 빨간 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이 강의가 꼭 여러분들에게 물이 되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리고 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 강사 데일이었습니다. 자, 주차권은 한 분당 30분씩 이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은 지하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또 져서 가져오시면 사인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비디오 테이프도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얘기인지 저도 좀 헷갈려 편집하면서 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구독자분들께 인생 달리기 앞에 서가지고 인생 달리기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달리기라는 주제로 했는데 달리기한 얘기는 안 나왔죠? 저는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드리기 싫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달리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운동화? 운동복?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이 되시고 그 꿈이 되시고 인생의 레인 위에서, 레인도 비죠. 비는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가 물이 됐으다시. 이 사람 정말 쪼다네요.